하나, 둘, 셋. 그 사람과 이제는 웃고 그래.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건 대학에서였습니다. 테리안과 신시아 두 사람은 이곳 관광호텔 조리과에 재학 중인데요. 벌써 2학년이 됐습니다. 번갈아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무척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리안, 힘들어 말해. 멋있게. 네, 힘들지 않나요? 분명 소통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게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아내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이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더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인정할 정도니 두 사람의 학교 생활 안 봐도 알 것 같네요. 기술 연수생으로 선발돼 먼 곳으로 온 만큼 그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제주를 만나고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소중하고 허투루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게다가 이렇게 떡하니 자격증까지 취득. 역시 최정숙 여고 졸업생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네요. 본인들이 벌써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일반 학생들은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된 기능을 땄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아마 볼 때는 산업기사까지 들어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주말도 두 사람은 분주합니다. 아직은 어두운 이른 새벽. 신시아 씨가 빵가게에 출근해 작업을 하고 있네요. 남들은 다 쉬는 주말이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라도 더 배워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갈 준비하고 6시에 대림 아파트에서 출발하고 여기 7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평소 잘하던 것도 손이 떨리네요. 네. 곧바로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조금씩 하지 마. 그러면 이 종이가 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네. 이거 봐. 이것도 길잖아. 응? 이것도 길어. 이것도. 하려다가 그냥 막 긴장해갖고 그냥 천천히. 네. 가끔 무섭게 하는데 이제 사장님의 성격에 적응했어요. 이제 기간은 얼마 안 남고 또 이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진짜 여기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것이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앞서 오븐에 넣은 초코 머핀 와 잘 구워졌네요. 고소한 빵 냄새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제주에서 꾸는 두 사람의 꿈도 빵처럼 잘 부풀어 맛있게 익어갔으면 좋겠네요. 잘 됐어. 잘 터지고 잘 됐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반죽 넣을 때 이쪽 끝머리를 좀 많이 놔. 이거 봐. 여기가 적지? 네. 적으니까 이걸 이렇게 양쪽에. 알겠습니다. 같이 올라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잘 적응하고 있어요. 잘 적응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그냥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빵 기술자로서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테디안 씨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나 대형마트 제과점에서 일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여기서 빵 만들기 시작했어요. 테디아니가 네. 올라가가지고 후추 하나하고 상추, 네. 양상추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우유는 8개. 갓 성인이 됐지만 모든 게 낯선 제주. 그래도 잘 해낼 수 있겠죠?
헷갈리법도 한데 채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시장을 보는 테디안. 야채는 신선한 거, 내 모양도 예쁜 거 사야 되니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일사천리로 시장을 다 본 테디안. 완벽하게 시장 미션 완료입니다. 키오스크 셀프 계산대도 척척.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게다가 영수증도 꼼꼼히 살펴보는 테디안. 이런 직원 두면 정말 든든하겠어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사장님의 특급 칭찬이 이어집니다. 꽤 부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저기 할까 이런 게 없고 그냥 묵묵히 그러니까 뭐 하나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열정적인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특별한 모임에 초대됐는데요. 바로 두 사람이 제주에 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최기모 회원들입니다. 최정숙 선생의 뜻과 정신을 계승해 나눔과 봉사를 펼치고 있는 분들이죠. 15살일 때 제주도에서 서울 가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치마에다가 이름을 적고서 대한민국 만세 이러고 만세 그렇게 했다고. 대한민국 만세. 나라가.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외 여성들의 교육과 자립에 힘써온 모임이 유관순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5년 동안 최정숙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던 특히 그 부룬디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고 저희들이 상을 타게 된 것이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동안 우리 최정숙 선생님이 이 제주에서 정말 그 훌륭한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그 덕에 저희들이 상을 타는 것 같았어요. 최정숙 선생의 제자로 그 인품과 정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황옥선 회장. 해가 갈수록 선생의 그 높은 뜻이 새록새록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고 이제와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교장 선생님이 훌륭하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더더욱 느껴지니까 교장 선생님을 뵙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탄 것을 계기로 저희들 그 최기모 모임에서 할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뭐냐 했더니 애국이래. 나라를 사랑하는 거래. 우리나라 에 들어가면 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이 욕심 가지고 가기를 했어요. 부룬디! 부룬디! 얼마 후면 부룬디로 돌아가게 될 두 사람. 제주에서의 따뜻한 정을 기억하며 부디 멋진 여성 리더가 되길 응원합니다.